자, 이제 두산은 또한 번의 기적을 꿈꿉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한 KT가 이제 두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졌기 때문에 두 팀은 고척돔 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KT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 투수는 누가 될지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양팀 예상 선발 투수입니다. 두산의 선수는 최원준 선수. 올 시즌 12승 4패의 국내 에이스죠. KT 상대 1승 1패 3.97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고요. 통산 포스트 시즌에서 2승 기록하고 있네요. KT의 1선발 쿠야바스 선수는 올 시즌 9승 5패, 두산을 상대로는 1승 2패 7.30으로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을 야구에서는 1승 3.1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 김태형 감독은 미란다 선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일단 최원준 선수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토종 에이스인 만큼 최원준 선수가 또한 번의 활약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산이 오늘 경기를 잡으면서 목금토 3일간의 휴식을 확보를 했다는 점이에요. 네. 이 부분은 뭐 최원준 선수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불펜 야구를 해야 되는 두산 입장에서 투수들한테는 정말 꿀맛 같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 최원준 선수가 지금 보면은 KT전에서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투심과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슬라이더, 그리고 이제 낮게 제구가 되는 이 낮은 제구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빠르게 휘어져 나가면은 특히 우타자한테는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더와 이 낮은 제구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 최원준 선수를 비롯해서 곽빈, 김민규 선수까지 정말 이 두산의 선발들이 혼신의 투구를 다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또 최원준 선수가 나온다면 또한 번의 좋은 투구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이에 맞서서 쿠에바스 선수를 예상해 봤는데 이 에이스 쿠에바스 선수 창단 첫 우승을 만들어낸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1위 결정전 때 워낙에 좋았고요. 지금 뭐 고영표랑 지금 쿠에바스 선수 지금 두 선수를 또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1위 결정전 때 워낙에 좋은 투구를 보여줬던 쿠에바스 선수가 낙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삼성전 때 보면은 7이닝 무실점을 해주면서 거의 쿠에바스 선수 때문에 사실 한국 시리즈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9위가 너무 좋아요. 1위 결정전도 좋았지만은 그전에 NC하고 할 때도 지금 좋기 때문에 최근 가장 부위가 좋은 쿠에바스 무서웠더라고요. 선수가 지금 뭐 올라간다고 지금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지금 확실히 지금 공 부위로 봐서는 쿠에바스 선수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1선발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복권 당첨된 줄 알았어요. 이 제스처가 네. 로또 된 제스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쿠에바스 선수가 나온다면 이제 본인도 인터뷰에서 1000%의 활약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어떤 또 경기가 될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양팀의 야수들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볼까 하는데 두산의 키플레이어는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좀 미란다 선수가 출전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관심사가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물음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키플레이어는 페르난데스 선수를 꼽았습니다. 자, 페르난데스 선수의 타격감 뭐 최고조다, 최절정이다. 사실 가을 야구에서 이렇게 치는 선수는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좌우 로테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 상하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페르난데스 선수의 타석에서 참을성도 대단하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홈런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7경기에서 4할 6푼 9리에 15안타에 12타점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빈 선수가 잘 맞고 있고, 페르난데스 선수, 정수빈, 테이블 세트가 지금 워낙 좋아요. 그래서 다른 유형의 두산 타선을 끌어가고 있는 타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페르난데스 선수가 특히 이제 쿠에바스, 소형준 그리고 이제 고영표 선수 KT 선발 투수들한테 상당히 강했어요. 분석을 많이 네, 하셨네요. 지금 뭐 쿠에바스한테도 3할 3푼 3리, 소형준한테는 5할 7푼 1리, 그리고 오. 고영표한테는 5할. 데스파인한테 조금 약했는데 그게 2할 8푼 6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번 가을 야구에서 페르난데스 선수가 두산 타선을 이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키플레이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KT의 타선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줄까요? 그렇습니다. KT가 팀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올라가는데 그래도 네. 팀 최고 간판인 강백호 선수가 정말 그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녀야 분위기를 끌고 갈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이 많이 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강백호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강타자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팀의 간판 타자로서 좀 뭔가가 팀의 분위기를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기세가 오른 두산을 지금 누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KT가 팀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떨리지 않을까요? 한국 시리즈 처음. 아무래도 이제 처음 나가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긴장되더라도 그런 모습을 숨기고 네. 막 오히려 또 활발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백호 선수 워낙 담대하기 때문에 또 멋진 활약 한국 시리즈에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